제가 모시고 있는 신동균 회장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계에 있는 직장인들은 이코노미 TV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에 이제 쇼핑몰 이런 데 잘 안 갔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도심에 많은 이제 거대 쇼핑몰, 거대 오피스 단지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특히 삼성동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10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만큼 언택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본능적으로 해왔던 게 있어요. 낮에 뭐 수렵을 하든지 채집을 하면 저녁에 항상 동굴로 이제 돌아옵니다. 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다 떨고 동제를 느끼는 거죠. 패스트가 중세에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지나자 말자, 공포 기간에는 뭐 수도원에 도망가기도 하고 고향집에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도시로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택트 때문에 오프라인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통업체 중에서도 도시 외곽에 있는 소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좀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저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자영업하는 이런 쪽은 좀 나빠질 수 있지만 원스톱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플렉스 타운은 아주 큰 거 있죠. 타격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컴플렉스 타운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동굴로 느껴지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겠죠. 특히 지금 팬데믹처럼 사람들이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면 가장 크게 느끼는 욕구가 사회적 교류예요.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콤플렉스 타운의 방역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이나 위치 추적 기술, IT 기술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어놓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105층 뭐 롯데 입장에서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고 경쟁사지만 잘 될 거다. 예, 잘 될 거다. 화려하게 뭐 롯데 타워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서울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도 보면 언택트 시대에도 다 온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언택트로 가는 쪽은요, 사람이 귀찮아하는 것들 그것부터 없어질 겁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 전달하는 거, 이거 좀 피곤하죠, 그죠? 주문 실수라도 나오면 손님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는 거죠. 뭐 롯데리아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주문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귀찮아하는 일인 거죠. 그걸 이제 언택트로 없앨 텐데, 그 식당에 가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 신라호텔이 아니고 롯데호텔을 갔어요. 제가 롯데호텔에 럭셔리한 식당에 갔는데 친절한 직원이 와서 응대를 하는 게 아니고 패드를 줘요. 주문하라고. 가시호텔에서? 네. 안 갈 거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의 가격이죠. 특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의 행복은요, 행복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이런 관계 맺기는요, 공간, 이렇게 공간을 같이 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지하게 심각해졌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야,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하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는 줌으로 데이트를 하자.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류가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길가메시 이야기잖아요. 그 책의 결론이 사람의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다 간 호모 사피엔스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인류학자들은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0%에서 70%가 감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감염병의 위기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게 끝나면 인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도시는 더 커졌고요. 그렇게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도시로 집중되는 이 추세는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의 본성상 나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언택트 시대의 위기로 가장 꼽히는 게 고용 불안이에요. 즉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한 영향을 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이러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에 우리가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구조조정을 없애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조조정이 없는 세상이 있긴 해요. 경제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학기술 발전 아예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다면 구조조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오래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술 발전으로 이제 사라져야 될 직무의 문제이기도 하죠. 한계에 가까워진 기업의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밀어놨던 숙제를 한꺼번에 확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는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1998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노사대봉기라고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서 노조 우위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10년간 구조조정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지진의 힘이 누적되고 있다가 한 번에 탕 터지면 이게 지진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환위기라는 이벤트를 맞아서 더 이상 버틸 수 몸에서 냄새가 나서 기름이 줄줄 났어. 그래서 터진 거예요. 한 번에 터지니까 그게 일이 커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돼 있었던 어떤 샤워가 알았던 기간 이것 때문에 좀 정부가 굉장히 부지런히 막기는 할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한 고리부터 좀 끊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 더 건강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좋아질 겁니다. 예. 롯데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을 예. 정말 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재배치의 구조조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실제로 뭐 유통업 이런 쪽에서 이제 사람이 남아돌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룹 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이머징하는 직무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교육이 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인재개발원이 물 네. 만났습니다. 특히 이제 DT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직무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머징하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트랜스퍼하는 작업들을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겠죠. 그게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인재개발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HRD죠. 인재개발 예. 교육을 하는 게 새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뭐 해고를 통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뽑는 것보다 훨씬 더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IT, 뭐 DT 시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산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예. 그 스탠퍼드 대학하고 MIT에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3배 늘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의 의미보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뭐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제 일자리가 줄고 시간은 많아지고 노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수혜주는 무엇일까? 그걸 알면 제가 돈을 좀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일의 의미? 삶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한국의 기업을 보면 지금까지 일의 의미? 이거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드디어 이제 진짜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라벨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에는 조금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게요. 이 관점의 전제는 뭐냐면 일이란 것을 악마화하는 거죠. 일이란 것은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건 악마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이란 악마가 8시간을 넘어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막혀놓고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몸으로 버티고 거기서 받은 인컴을 가지고 라이프를 즐기겠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 뜨고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지 내 삶도 의미가 있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가만히 보면 2003년도에 발생했던 원조 사스 백신 아직 없어요. 2009년도에 발생했던 신종 플루도, 2015년도에 왔던 메르스도, 얘들 다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아직 백신 없어요. 근데 이 백신이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1년 내에 뚝딱 만들어진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그쪽 영역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 기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화성에서 골프 치고 있을 겁니다. 조금 가려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옥스퍼드 토마스 프레이 교수가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의 47%가 사라질 거다.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주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 꺼낸 게 2010년도, 10년 지났어요. 10년이 더 남았죠. 47%가 사라졌다고 하면 지금쯤 절반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는 더 늘어났거든요. DT 세계가 온다 해서 예상하는 만큼 일자리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술 변화 한번 볼까요? 옛날에 주판이라는 거 가지고 계산했죠, 그죠? 그러다가 전자계산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엑셀이 나왔죠? 드디어 ERP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막 진보했는데, 롯데백화점의 격리 담당자가 여전히 근무하거든요. 제 추측에는 주판을 쓸 때하고 ERP 쓸 때 지금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가 100배는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 기술이 바꾼 건 뭐냐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겹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게 주판으로 계산하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런 일부터 직무 수행하는 어떤 액티비티 자세를 바꾸는 거지, 일자리가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1995년, 96년생들입니다. 얘들의 숫자가 한 7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60세 정년을 맞아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60년생인데요. 80만, 10만 명 정도 쇼티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브레이 교수가 얘기했는 2030년은 어떨까요? 43만 명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98만 명이 정년을 맞아서 나갑니다. 무려 55만이 노동시장에 나가죠. 일자리가 DT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년, 1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은 채용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갑님들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일의 의미 혹은 그거와 연계되는 삶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훌륭한 직원들의 선택을 못 받겠죠. 당연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1930년도에 케인즈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한 얘기가 이겁니다.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레저로 즐길 것이다. 근데 사실은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대체로 40시간 이상 일하죠. 왜 그럴까요? 일이란 것은 워라벨에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어떻게 보면 악마와 대상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인 거죠. 제가 모시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왜 다들 기술을 두려워하냐? 그 DT를 왜 두려워하냐?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나 혹은 뭐 다양한 어떤 신기술들은 우리가 일자리에 정말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거 없었으면 나 직장생활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하기 불편한 액티비티를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신나질 거예요. 더 재밌어지고.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도 기본소득제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큰 정부로 돌아선 지금 국면에서 이제 기업과 정부 간의 좀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 같은데 앞으로를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큰 정부의 기조가 유지된다. 확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저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1929년도 대공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 전에 자유주의적인 문화가 가고 케인즈의 어떤 큰 정부주의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79년까지 그때 제2차 오일 쇼크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까지는 케인즈의 큰 정부가 유지됐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도를 기점으로 뭐 대처나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 등장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전환점이 됐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구제금융 막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부가 되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라는 프레임이 금이 갔는데 어떻게 했든지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관점은 뭐냐면요.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또 기업에 모든 걸 맡기면 다 효율적으로 될까? 맞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와,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팬데믹 같은 것의 필수품이라는 게 국수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결합하면 큰 정부로 흐르면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기업과 정부의 팽팽한 힘겨루기 안될것 같은데요. 정부의 압승이다. 또 하나는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이후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뭐 자유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한때 소득세,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의 최고 구간이 91%였던 적이 있습니다. 91%요? 세금의 91%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득의 91%, 를 세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100만 원 벌어서 91만 원 냈다는 건가요? 그쵸. 근데 뭐 우리처럼 이게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를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91%의 세금을 떼어버립니다. 근데 그 구간이 얼마냐면 지금 가치로 한 76억 정도 이상. 대기업의 오너들, 뭐 그다음에 스타 경영진들, 뭐 금융권의 뭐 에이스들 이런 사람들 다 뜯기는 거죠. 뭐 그렇다고 91% 밑으로는 40%낸건또 아니니까요. 약탈적인 세율인데 이게 1960년도 일관되게 그렇게 갔습니다. 낯설죠, 그죠? 이게 안 낯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930년대에 케인즈 들어오면서 뭐 파시즘, 나치즘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질주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견제들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정부는 개입할 거고요. 사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러면 재난지원금인데 기본소득이죠. 2년 전에 이런 얘기 하면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고 매도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 보수 쪽의 정치인들도 다 주자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이라면 큰 정부의 흐름, 그리고 또 정부가 나서서 뭐 기본소득제, 그 외에 뭐 다양한 어떤 복지적인 어떤 흐름, 이것은 이미 굳어진 현상 아닐까 결국엔 생각합니다.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이제 시장의 실패,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정부로 방향을 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쓰셨냐면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낭비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기업 측면에서 좀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금 기업들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한다. 아닌가요? 근데 진짜 본심이 그러했는지 이번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들 지켜볼 겁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는 그 임직원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뭐 소비자들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하죠. 구조조정이 좀 과도하다 이러면은 막 불매운동 이런 거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날수 있죠. 특히 이제 뭐 구조조정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과물이고요. 절차적인 어떤 수용성. 정말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기업의 최대한의 진정성을 아파하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사용해보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그 과정을 다 낱낱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거 진짜 오래 갈 겁니다. 한 10년 정도? 그 기업의 이미지? 이런 전환기에 진실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국면은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시장의 플레이어는 좀 줄어들 겁니다. 공급 과잉이었으니까. 이 기회가 정말 잘 활용하면 시장의 2인자가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1인자는 성세를 확실히 굳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눈 바짝 뜨고 긴장 바짝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나 아렌트 있죠. 그 악의 평범성? 이걸 하신 그 여성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임과 권한이란 책에서 이러한 위기를 맞으면 과거에 축적된 지혜가 미래에 빚을 투사하기를 정지한다. 그래서 인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철학자나 교수님들은 뻔하고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묘한 재주가 있지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 경험을 통해서 축적했던 어떤 지혜나 통찰 해안이 코로나 이후에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학습을 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내려놓고요.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질문 차원에서 다시 세상이 재편집될 수 있고 재구축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진짜 언택트를 할 것인가? 다들 언택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정말 언택트에 맞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